근데 저는요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왜요? 점수차가 많이 나는데 굳이 던져야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오늘 마지막 경기니까. 어 그러면 바뀌기 전까지 연락하지 말아라. 그래 한 일주일 동안 있는데 연락이 하나도 안 와요. 그 마무리 보직이다라고 딱 통보 받으신 건 언제였어요? 그거는 이제 시범 경기 때 제가 이제 고집 부리다가 그 시범 경기 선발로 아마 기억나는데 던지다가 손가락을 탁 맞았어요. 타구를 탁 맞고 이제 그냥 잠깐 살짝 맞았으니까 좀 붓기가 있어서 빠지면 괜찮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손이 더 부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갔는데 골절이라고요. 그때 이제 2군 내려가면서 이제 다시 시련이 왔죠, 저한테. 와, 진짜. 진짜 얼마 안 남기고 그러면 네, 진짜 미치겠네.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제 고집대로 선발을 했으면은 기간이 더 길어졌을 거예요. 왜냐면은 공 개수도 맞춰야 맞아, 되고. 맞아, 맞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무슨 오늘 던지면 내일 던질 수도 없는 그렇지. 거고. 며칠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간이 너무. 그냥 그때는 마음이 어떠냐면 무조건 1군 가자. 아. 그게 먼저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마무리 누구였어? 우경훈이었죠. 아, 경훈이가 하고 있었어. 네. 시범 경기 말씀해 주셨던 부상 후에 두 달이 넘게 재활하고 돌아와서 18세이브나 올렸어요. 와. 이런 활약 때문에 10억 군인의 오명도 지어졌는데 이렇게 세이브하고 마무리 투수 보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었잖아요. 마무리 투수로 시합 뛴다는 건 어떻게 느끼셨어요? 첫 번째는 몸이 되게 편해요. 아, 마무리. 왜냐면은 내가 시합 나갈 거를 보고 맞춰서 준비를 하고 나가면 되고 시합이 내가 나가지 않을 거면은 안 나가도 되니까요.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요 부담감. 아. 그러니까 3시간을 시합을 하면은 2시간 50분 이기고 있다 때문에 지워버리면은 아. 그게 타격이 크잖아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스멀스멀 올라왔던 게 진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역전을 당할 거란 생각이 1도 없었어요. 왠지 다 막을 것 같은 느낌만 들었어요. 느낌이. 아. 이 좋은 활약 덕분에 뭐 10억 군인 오명도 지어졌고 또 포스 시즌에서도 맹활약을 했습니다. 준플레이오프 MVP. 야 마무리 투수가 MVP를 받고 팀을 한국 시리즈에 올려놓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확정짓는 경기에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제 2연승을 내나요? 리퍼트가 아웃카운트를 7개 책임져주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내려갑니다. 2연승이 1사의 주자 1루 스트라이크! 2014, 2015년 두산이 챔피언이 됩니다. 14년 만에 미라클 두산이 또 한 번 가을의 기적을 완성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한국 시리즈 마지막 투수로서의 기분은 어땠었어요? 아 이거는 뭐 꿈같은 기회였죠. 근데 이것도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아까 영상 보면 알겠지만 애들은 이미 감정 잡고 막 울라고 막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막 팬들도 막 울고 막 리포트 나왔는데 이미 다 울고 있고 막 분위기가 거의 뭐 초상집 분위기처럼 막 울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왜요? 그게 뭐였냐면요 8회인가 그때 아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치님 오신 거예요. 점수차가 많이 나는데 굳이 던져야겠어?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인데. 예? 내가 물어봤어. 당연히 한국 시리즈 우승인데 마무리 투수로 던지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3연 투구 지금 몸도 안 좋은데 아니 오늘 마지막 경기라니까요. 3연 투가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 경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뭐 갸우뚱 이러고 가더라고요. 검은초 코치님이 이제 도와주셨죠.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해서 코치님이 그러면 야 투아웃에 올라가자. 아니 따블 잡으면 끝나는데 병찬이면 끝나는데 이미 이제 거기서부터 빈정이 상한 상태예요. 그래서 원아웃에 바뀐 건데 이미 그 막 그때 저랑 리포트랑 바뀔 때는 뭐 영상 보면 막 다 난리 났잖아요. 막 우승이죠 이거. 우승이고 막 애들 막 야수들은 뒤에서 막 울고 있고 막 혼자 이러고 있고 저만 화나 있는 거야. 저 표정 보면 알겠지만 뭐 우승했다고 이 타이밍 놓쳤잖아요 한 번. 어, 겁나 웃긴다. 나는, 네. 저는 그 딱 표정 봤을 때, 화난 표정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역시 그래도 마무리니까. 아니, 아니. 마인드 컨트롤 하고 싶다 이 생각을 했는데, 열받은 표정이었거든요. 아, 화난 표정이에요. 왜냐면은, 8회에도 그때 기분 좋게 해서 막 의지가 왔어요. 형, 우리 이거 세레머니 어떻게 할까? 이런, 막 이런 좋게 막 얘기해서, 굳이 나가야겠어? 이러니까. 아니, 오늘 끝나면 없는데, 치는데. 본인의 통산 포스트 시즌 성적 아세요? 통산. 잘했던 것만 알고 있어요. 44경기, 3승 1패, 5홀드, 4세이브, 40이닝, 평균 자책점 1.58. 와, 진짜 가을만 되면 엄청 잘하시네요. 나 한 경기도 없는데, 가을 야구. 나는 가을 야구 평균 자책점 0이야.
제가 한 번은요 팀 닥터 그 분한테 물어봤어요. 저 왜 가을만 되면 몸이 안 아플까요? 왜 시즌만 되면 아프다가 왜 찬바람 불면은 몸이 다시 괜찮을까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대요. 그게 답이었어요. 당시에 또 투수 조장이셨는데 팀 분위기 좋은 비결에 대해서 단합을 위한 회식과 1박 2일 여행을 꼽았다고 합니다. 아니 회식을 투수들이 다 자주 했었나요? 자주 하려고 했죠. 아 조장으로서? 네. 그런 거죠. 맛있는 거라도 한 번씩 많이 먹이고 싶고 그래서 많이 구단과 이제 많이 제가 얘기를 했죠. 아니 1박 2일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그게 원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산 전통처럼 그런 게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 15년부터 저희가 우승을 했잖아요. 7년 연속을 갔잖아요. 그때부터 갈 수가 없어요. 1박 2일 왜요? 왜냐면은 보세요. 이게 끝났죠. 네. 그리고 뭐 대표팀 나가서 한 대표팀 나가버리고 그러면 그걸 다 기다렸다가 걔네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기에는 시간이 또 딜레이가 되고 그래버리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가장 야구를 늦게까지 하니까 네, 늦게 하고 또 이걸 하려면 마무리 이제 가는 친구들도 있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스케줄 잡기가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팀 내에서 제일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예요? 팀 내에서요? 네, 그 회식 가거나 뭐 1박 2일 여행 가거나 이랬을 때 일간이겠죠. 시간이 가서 네. 잘하니까 그런 거. 그렇게 기분 좋은 2016년을 맞이한 이현승 선수입니다. 이 시즌이 더 중요했던 건 FA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FA 그렇게 기다리고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정말 기대감이 좀 큰 시즌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설렘반 긴장반으로 시작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솔직히 몸 상태가 정말 안 좋은 상태였어요. 시작과 2016 시즌이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원삼이가 계속 나와서 좀 그런데 원삼이는 좋든 안 좋든 꾸준해요. 스피드도 그렇고 하는 템포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게 좀 심해요. 좋았을 때 볼이랑 안 좋았을 때 공이랑은 천지 차이예요 거의. 그래서 좀 힘들었던 한 해였어요 그때. 근데 이때 25세이브 기록하면서 데뷔 첫 20세이브 개인 최다 세이브 기록을 했었어요.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근데 이게 블론 세이브가 7개 기록하면서 전체 3위였는데 이 몸 안 좋은 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블론 세이브가 좀 많았던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초반에 저희가 시작했을 때 컨디션이 되게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이제 세이브하러 올라가서 공을 딱 던졌어요. 스트라이크 잡았는데 갑자기 의지가 감정이 못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꾸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안 좋으니까. 그때 이제 감독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의 문제가 아니다. 이름값으로 해라. 약간 이런 멘트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 거에 되게 자신감을 좀 했죠. 그래서 멋있다. 그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1대 0이면은 0점으로 맞고 2대 약간 뭐 2대 0이다 그럼 1점을 주고 막아요. 그런 거예요. 간당간당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봐도 약간 아유 졌다 이러고 일어났다가 제가 올라가고 다시 앉아요. 이길 것 같으니까. 아니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두산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이런 약간의 막긴 하지만 불안한 모습 때문에 가을 야구에 대한 걱정이 커졌는데 가을 현상은 가을 현상이었습니다. 한국 시리즈 3경기에서 무실점 기록하면서 포스 시즌 15경기 연속 무자책 기록이요. 와. 아니, 이해도 뭐 연봉 협상 전에 뭐 각성하고 뭐 FA 남아있고 이렇게 강렬한 모습을 보이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용찬이랑 상삼이가 군대를 제대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창 힘든 시기 때 상삼이가 와가지고 저랑 바톤 터치 해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쉬면서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용찬이가 들어오면서 거의 확실히 이제 자리를 잡았죠. 이제 용찬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완전 뒤로 빠지게 되니까 이게 더 한결 편하더라고요. 운동하기가. 던지는 것도 그렇고 내 뒤에 누군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이게 안 될 때 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 맞아. 이때 기억나네요. 네.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드디어 FA에 성공하셨습니다. 3년 총액 27억 원. 계약금 12억, 연봉 4억, 인센티브 3억. FA 조건과 기간은 만족하셨었나요? 그 상태는 괜찮았죠. 근데 그 협상 와중에 조금 힘들었죠, 사실. 근데 이게 27억이면 4년 할 만도 한데 왜 3년이야? 이게 뭐였냐면요. 이게 좀 이상한데? 처음에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았는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쨌든 제가 15, 16 주역이었잖아요. 우승을 했잖아요. 그게 난 반영이 될 줄 알았어요. 되게. 그리고 제가 두산에서 못한 게 없었으니까
좋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부터 왔는데 원 플러스 원 얘기를 와. 우와 소름. 그래서 제가 무슨 환우예요 무슨? 무슨 원 플러스 원이에요? 이러고 아 그러면 받기 전까지 연락하지 말아라. 네. 우리 핸드폰을 꺼놨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켜봤죠. 켰죠.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연락이 하나도 안 와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조산 세다. 네. 솔직히 이 금액도 작은 금액이거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한 거에 비해 뭐 선수 본인은 FA가 처음이겠지만 그 팀은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와, 합상 원, 전략일 그렇죠. 수 있겠죠. 원 플러스 원? 합상 전략이죠. 근데 듣고 완전 황당했겠네. 그때 좀 많이 속상했어 사실은요. 왜냐면은 그때 작년에 불펜 투수들이 우람이, 기련이, 승낙이 아 그때 불펜 투수 엄청 많이 받았던 네. 그때구나. 이 정도는 아니라서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막 바닥을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때 막 금액도 얘기하지 말아라 안 듣겠다 이러고 나왔죠. 와, 다른 팀에서는 오퍼 없었어? 있을 줄 알았어요. 없었어? 없었어요. 와 이것도 또 그럼 기대치는 진짜 한 50억? 아 그 정도도 아니었죠. 40억? 아니, 그 정도였어요. 맥심 40억. 점점 줄어드는 거. 어차피 좋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나가는 거 제 점수 아니잖아요. 주민을 약간 꼬까리처럼 하기가 좀 귀찮았나 봐요. 우람이한테 그걸 시키더라고요.